참고하시고 이 구명조끼는 비상시의 목적으로 비치해둔 만큼 평상시에는 저희 시스타홀을 이용해주신 승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울릉도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울릉도에 왔어요. 전에 못다한 문어 잡으러. 낚시를 안 했거나 촬영을 안 했거나 하면 한 10kg 줄었을 텐데 30kg는 너무 버겁다. 파도가 제법 있네. 이건 방생해 줍시다. 갑시다. 오. 울릉도는 풀소로가 금오기가 6월부터 9월까지일 거예요. 10월부터 금오기가 아니지. 아, 분명히 문어가, 분명히 씨가 있을 텐데.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조금만 쉬고 다시 들어갑시다. 아씨, 열받아. 아침 먹어야지, 아침. 오. 지난번에 여기서도 문어를 못 잡았는데. 아, 뜨거워. 피곤해. 이제 낚시하러 가야 돼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 여긴 다 좋은데, 문어가 없고, 여긴 좋은데, 몽돌 해적장. 다 좋은데 문어가 없어. 히치하이킹을 하면 어떨까? 어? 나 좀 태워줘. 어 씨발. 어? 여기 어디까지 가세요? 저 저동 갑니다. 아 저동이요? 네. 그러면 태아 낚시터까지 좀 태워줘요. 아니 뭐 구해 먹을 수 있어. 잡아 먹을 수 있어. 50부터 가봅시다. 고추장. 와우. 천천히 형, 형 너무 깊어. 오케이 나이스. 어 쳤스. 이게 뭐야? 제 이거 제 방어가 아닐까요? 제 방어.
모르겠어요. 거클리가 거클리가 존나 세. 이거는 뭐예요? 야도 제빵과예요. 근데 야가 더 뭐, 맛있어요. 뭐 정갱이라고 그러던데? 정갱이 아니에요. 정갱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이건 뭐네. 그럼 내일 먹어요. 그래? 여기서 몇 번째 먹? 지금 세 번째 먹. 이제 문어 잡으러 가야지. 어제 실패했던 문어를 다시 하러 왔습니다. 여기 현지인. 어디서나 현지인. 후포에서도 현지인. 춘천에서도 현지인. 울릉도에서도 현지인. 제주도에서도 현지인. 외원도에서도 현지인. 아무튼 다시 오늘 온라인 현지인. 현지인 내려왔으니까 문어 꼭 잡아야 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공짜로 얻어먹은 밥을 위해서. 물물 교환을 위해서. 와, 지금 50kg급 문어. 포필이 작네, 작아. 와, 이게 포필 작네. 올해 탕에 오래 계셔가지고 빨개졌어요, 문어 선생님. 냉수 마찰 하러 갑니다. 사우나는 또 냉탕과 홍탕을. 됐는데? 오케이. 자세 좋아요. 뭐, 이렇게? 뭐, 거기, 뭐, 문어가 거기 문어 있잖아. 소리가 나겠어. 라면 너무 먹었대요, 이렇게 듣다가. 어이씨.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어쩔 수 없는 난, 사람인가 봐. 소주 딱. 잘해다. 자. 나가. 꿀소라. 삶은 거 다 초장에다가 싹
찍어가. 부러운 눈빛으로, 맞지? 응? 부러운 눈빛으로. 근데 나도 옛날부터 뭐 어렸을 때 한 20살 때 막 제주도 가고 막 갔을 때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 같은 현지인이 거기서 저러고 있잖아. 나도 부러웠어. 하고 싶다고. 그럼 딱 봐도 피부색도 그렇고 뭔가 하는 짓도 그렇고 현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맞아. 원투 원투. 2023년 10월 3일 나는 문어를 잡았다. 드디어 울릉도에서 문어를 내 손으로 잡는 순간이 있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내일은 가야 하지만 아직 설렘이 남아있다. 오늘은 간단히 축배를 들까 한다. 자본주의 축배. 잘 자요. 굿나잇.